윤자미 어워즈 뷰티템 베스트 10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없으면 저 밖에 안 나갑니다. 아이돌 속눈썹 완성입니다. 정수리 꿈내 싹 잡았어요. 영롱갑입니다. 고급진 바세린 광이 나오거든요. 제가 색조를 이렇게 벅벅 긁어 쓰는 사람이 아닌데 보이십니까? 간만에 마음에 드는 선제품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살 더 어려진 윤자미입니다. 여러분도 한 살씩 어려지니까 좋으시죠? 여러분 벌써 2023년도 반이나 지나갔어? 아니 반이나 남았잖아. 여러분은 올 초에 세우셨던 계획이나 목표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큰 목표였던 꾸준한 업로드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표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는 저의 의지도 있지만 진짜 여러분 덕분이에요. 항상 애정을 갖고 따뜻하게 응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올해는 목표를 잃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들만의 연례 행사였죠. 윤자미 어워즈를 못하고 넘어갔었잖아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3 상반기 윤자미가 사랑한 뷰티템 베스트 10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여러분의 인생템과 겹치는 템들이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그럼 오늘도 신나게 가보자고. 먼저 10위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만나고 15년 동안 매일매일 붙여왔던 인조 속눈썹을 끊었습니다. 메이블린 스카이하이 마스카라. 뽀봄. 아니 여러분 요즘 아이돌분들 속눈썹을 보면은 이렇게 가닥가닥 포인트로 세워준 그런 속눈썹 연출법 굉장히 예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조 속눈썹 없이 별다른 스킬 없이 그 가닥 포인트 속눈썹을 만들어주는 애가 바로 얘입니다. 오늘도 요 마스카라랍니다. 얘가 처음 한두 번 정도는 발림이 진짜 똥이에요. 처음에는 살짝 묽고 축축하게 느껴져서 속눈썹이 안 서는 느낌이랄까? 근데 바르면 바를수록 더 마음에 드는 그런 마스카라입니다. 이게 빛처럼 뒷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자 등이고요. 요 앞면에 양쪽으로 요렇게 붙어있는 촘촘한 솔이 붙어있어요. 요 빛뿌리 부분에 마스카라가 모여있는데요. 얘를 속눈썹 뿌리에 슬쩍 묻혀가면서 슉슉 올리듯이 발라주면은 그냥 아이돌 속눈썹 완성입니다. 제가 지금 메이크업한 지 7시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가루 날림도 없고 컬링 지속력 대박이지 않습니까? 특히 저처럼 속눈썹 길고 쓴 많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루 종일 미친 컬링 지속력을 가져갈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맨 속눈썹에 뷰러로 속눈썹 뿌리 가까이를 바짝 집어줍니다. 그 다음 속눈썹 고데기로 또 한 번 열을 더해서 컬링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지속력 좋은 마스카라를 얹어주면 이 인형 같은 속눈썹이 하루 종일 유지된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10이냐? 앞으로 나올 게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저기요. 네? 제가 이 제품을 만나고 정수리 꿈내 싹 잡았어요. 롱테이크 샌달우드 샴푸. 제가 얼마 전에 머릿결이 좋아지는 샴푸라 그래서 샴푸 트리트먼트 헤어팩까지 세트로다가 완전히 다 사가지고 썼다가 그동안 어렵게 잠재웠던 등드름 가드름이 다시 터졌는데요. 그 뒤로 저는 또 샴푸를 찾아 떠도는 샴푸 유목민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써보다가 아니 이왕 쓰는 샴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우디향 샴푸는 없는 거야? 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이 제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샴푸랑 트리트먼트 세트로 48,000원이거든요? 트리트먼트도 세트라서 같이 샀는데 사실 트리트먼트는 딱히 좋은 걸 모르겠어요. 근데 써보니까 적은 양으로도 거품이 무지하게 잘 납니다. 근데 제가 워낙 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퍼퓸 샴푸들도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이 퍼퓸 샴푸들은 약간 흉내낸 것 같기는 한데 살짝 가벼운 느낌이랄까? 근데 이 향은 진짜 고급스러운 향수라고 해도 믿겠어. 사실 제가 머리숱도 많고 머리도 굵은 데다가 탈색 염색을 하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손상도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진짜 안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머리를 그렇게 자주 감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약간 두피 정수리에 좋다는 샴푸들을 써봐도 한 이틀 지나면은
반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4일쯤 지나면 이제 옷방방이 지나가다가 근데 이 샴푸로 바꾸고 나서 머리 감은 지 3-4일 지났는데 최소한 나한테는 정수리 냄새가 안 나. 이게 제형이 너무 되직하거나 또 너무 묽지 않아서 그냥 손에다가 적당량 덜어서 머리에 이렇게 탁 얹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을 좀 이렇게 더해주잖아요. 포근한 거품이 풍성하게 생겨서 향도 내 맘에 쏙 드는데 세정력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소에 우디향을 좋아하는데 이 머리카락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그 향이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샌달우드 샴푸 강추합니다. 그 다음은 8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까마귀 여러분들 다 일어나. 이 제품 여러분 영롱갑입니다. 코랄 헤이즈 스타더스트 글리터입니다. 제가 요즘 데일리에서 제일 즐겨 바르는 컬러는 이 02 코멧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스치기만 해도 존재감 난리 납니다. 살구 빔 베이스에 반짝이들이 존재감이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바르는 부분이 뭉퉁하거나 굵지 않고 얇고 뾰족한 실리콘 팁으로 돼 있거든요. 오늘도 언더에 살짝 깔고 오긴 했는데 한 번 더 깔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애교살 제일 볼록한 부분에만 샥샥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싹 발리고 끝나요. 그게 너무 편해. 그리고 화장품이 묻는다고 해도 그냥 실리콘 팁이니까 싹 닦아주면 끝. 너무 편하지 않나요? 요즘 제가 오렌지빛이 도는 아이섀도우를 거의 데일리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랑 같이 썼을 때 궁합이 너무 자연스럽고 예쁜 거예요.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색상 중에서 가장 투명하고 글리터의 존재감은 가장 강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웜톤 메이크업을 즐겨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 2번 같이 쓰시면 굉장히 조화가 쉽고 예뻐요. 그리고 나는 핑크빛 못 잃어 하시는 분들 아무따 3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뭔가 꾸덕하고 텁텁한 느낌으로 얹어지는 게 아니라 촉촉하게 달라붙는 느낌이랄까? 예쁜 글리터 찾고 계셨던 분들 아무따 강추합니다. 다음으로 7위! 오늘 입술 뭐 발랐어? 당신 미쳤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은 어퓨 과즙팡 틴트! 무심결의 무화과 대추 발라도 예뻐! 자 먼저 무심결의 무화과는요 흰기가 너무 많이 돌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예쁘게 밝혀주는 그런 코랄 컬러고요. 자 그리고 대추 발라도 예뻐! 굉장히 잘 익은 대추 껍질을 빻아서 만든 핏빛 브라운 레드! 핏빛 레드가 잘 받는 편이라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지금 계절보다는 가을이나 겨울 좀 더 무르익은 계절에 잘 어울리는 색이기는 해요. 그래서 같이 바르는 조합이 무심결의 무화과입니다. 얘 딥하고 무거움을 얘가 상큼하게 밝혀줘요. 지금도 이 조합으로 바르고 있는 건데요. 이 위에 한 번 더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예쁜 코랄 컬러인 무심결의 무화과. 이런 광택 나는 제품들은 음파음파 하면 광택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윗입술 아랫입술 따로따로 발라줄게요. 안쪽에 포인트 컬러로 대추 발라도 예뻐를 대추 발라줄게요. 너무 밝은 컬러만 바르기보다는 진한 컬러랑 같이 발라주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약간 망고를 유혹하는 구아바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구아바 구아바 여기서 지금 연식 탈로 난 거 아니지? 그리고 제가 이거 가격도 너무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쿠팡에서 6,000원대 미쳤죠? 근데 이제 단점을 굳이 뽑아보자면 이게 착색이 좀 강하게 되는 편이라서 리베나이 리무버로 꼼꼼히 지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광택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광택이 좀 금방 죽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한 두세 시간 막 떠들다 보면은 처음 그 광택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니 이 제품은 진짜 바르고 나간 날은 무조건 사람들이 입술 뭐냐고 무조건 물어봤어요. 그리고 요거 바른 날 사진빨도 잘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요 대추 발라도 예뻐는 저처럼 좀 이제 어둡고 짙은 컬러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요 무심결의 무화과는 예쁜 코랄 컬러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아무따 강추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위입니다. 아 지금 같은 계절에 이거 없음 저 밖에 안 나갑니다. 시세이도 더 퍼펙트 프로텍트. 이 제품은 묽은 밀크 제형의 선 제품이에요. 얇고 가볍게 피부에 착 스미듯이 발리면서 보들보들 맨들맨들 실키한 마무리감으로 발리는 그런 선 제품입니다. 약간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이에요. 아씨 이렇게 안 끈적거려요. 정말 간만에 마음에 드는 선 제품 만났습니다. 바르고 한참 지나도 선크림 때문에 번들거리거나 찐덕거리거나 이 기름기가 올라오는 느낌이 하나도
흔적도 없어서 너무 좋아요. 보송보송해서 그런지 파데가 밀리거나 뭉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데 가격이 쎄고 비쌉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얼굴이랑 목에다가만 바르고 이제 팔뚝이나 이런 좀 넓은 면적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는 가성비 좋은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이 소량으로도 얼굴 전체에 충분히 바를 수 있어서 은근히 오래 쓰겠더라고요. 비싸긴 한데 비싼 값을 합디다. 여름철 끈적 있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백탁 없는 선크림 찾고 계셨던 분들, 선크림 바르고 파데 밀리거나 뭉치는 게 고민이셨던 분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 이 제품은 여러분 미국에서 더 난리예요. 오프라 하이라이터! 짜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니 인스타 광고에 하도 뜨길래 내가 대체 뭔지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근데 그날 셀카를 딱 찍었는데 여러분 스노우 필터에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하이라이터 광이 엄청나게 살아있는 그 필터 있거든요? 걔랑 똑같이 찍히는 거야. 그리고 특히 파우더 바른 위에 광을 얹어주면 광이 미친 듯이 살아납니다. 제가 주로 쓰는 컬러는 요 스타 아일랜드거든요? 요게 설명에는 웜 아이보리로 돼 있는데 이렇게 발라보면은 약간 아이보리 실버 화이트 펄 그런 느낌? 이거 진짜 영롱해. 광 대박이죠 여러분. 아니 얼마나 좋으면 비욘세 담당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께서 이걸 쓰신대요. 그리고 이게 입자가 크지 않아요. 엄청 고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얇고 투명하게 예쁘게 발리는데 광은 이렇게 살아있냐? 그리고 희한한 게 요 정도 바르면은 22세기 사이버 전사 같은 느낌으로 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레드카펫 위에 고급진 하이라이터 그런 느낌이랄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색깔들을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팔레트 형식으로 돼 있는 제품도 구매를 해봤는데 얘가 단품도 또 팔아요. 그래가지고 요 팔레트가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미니 단품으로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게 브러쉬로 살짝 얹으면은 또 그냥 바른 듯 안 바른 듯 고급진 바세린 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종꾸 빠꾸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예쁘고 꾸안꾸로 한 듯 안 한 듯 입체감만 좀 살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강추입니다. 너무 잘 샀다. 그리고 다음 4위입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께서 언니 오늘 립 대체 뭐예요?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얘입니다. 뮤드 온핑크 그리고 위켄드입니다. 제가 색조를 이렇게 벅벅 긁어 쓰는 사람이 아닌데 보이십니까? 이 제품이 구매할 때 리뷰에 완전 베이지색으로 변색된 리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햇빛에 닿지 않게 하려고 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색이 너무 예뻐서 저 이거 재구매할 거거든요. 살짝 뮤트기 있는 모브빛 기운도 조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차분한 핑크 컬러거든요. 그리고 요걸 또 입술 안쪽에 깔아줘야 완전체가 돼서 이 맑은 사과 껍질 레드 위켄드입니다. 이 둘이 함께일 때야말로 비로소 차분한 핑크에 얼굴에 형광등까지 촥 켜주는 그런 조합의 완성이 됩니다. 요 조합으로 발랐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핑크를 바르면 좀 이렇게 펑 뜨는데 얘는 붙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용기 입구가 좀 좁거든요? 여길 나오면서 자기가 그냥 알아서 양 조절이 돼요. 지금 보면 여러분 왈칵 많이 나오지 않았죠? 딱 적당량만 예쁘게 발려있죠? 와 그리고 진짜 광택도 너무 예뻐. 그리고 요 제품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만 촉촉한 느낌이 아니라 속까지 촉촉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끈적이지도 않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어떻게 요 색은 그대로 내비둔 채로 변색이랑 분리만 좀 어떻게 리뉴얼 안 될까요? 요 온핑크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발색이 굉장히 예쁜데 또 얘가 있어야 미모의 형광등 착 켜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조합을 함께 발라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제 박빙입니다 여러분. 대망의 거의 10년 넘게 저를 괴롭히던 통증으로부터 나를 고쳐준 아이템입니다. 오로지 괄사입니다. 괄사랑 괄사는 안 써본 괄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3위로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왼쪽 무릎 연골이 찢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좀 걸음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넘게 그냥 살다 보니까 골반이 그냥 완전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루는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역시나 이 골반이 또 너무 아파서 잠을 안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근육이 그냥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있는 힘껏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발가락 끝까지 갑자기 찌릿 하고 이게 가는 거야. 그러더니 여러분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모든 통증에 듣는 만병통치약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저의 경우에 그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좋았던 점을 말씀드릴게요. 얘가 써보니까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팔 힘이 되게 약한 편인데도 힘이 전달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넓적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좁은 부분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은 부위는 종아리나 허벅지 위 요런데 뭉친데를 풀어줄 때 너무 좋고 요 좁은 부위 있잖아요. 얘는 내가 좀 뭉치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위 거기를 지압해주는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 귀 뒤부터 요 목선 따라서 쇄골까지 한 방에 쫙 연결해서 림프 따라서 쫙 근육이 소화기관이랑 또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근육 뭉친 것만 잘 풀어줘도 또 우리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척추 뒤에 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듯한 등근육 두 줄기가 있거든요. 누워서 고개를 또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10년 넘게 알토니가 빠진 느낌이라서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 그 다음은 2위입니다. 이 제품을 알고 나서 수정 화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헤라 파운데이션. 빠바밤. 저는 눈가랑 입가는 너무 극건성해 나머지 부위들 있죠. 특히 T존 여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산유국인 총체적 복합성 피부입니다. 이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커버력 좋지, 지속력 좋지, 피부 표현 예쁘지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커버력이 있다고 해서 또 두껍게 발리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제품이 무너짐도 거의 없고 무너져도 예쁘게 무너져요. 근데 이게 픽싱이 조금 빨리 되는 편이라 한 번에 다 펴발라 놓고 바르는 것보다 부위별로 나눠서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턱 바르고 요런 식으로 요 코밑같이 무너지기 쉬운 부위는 퍼프에 묻은 걸로 자연스럽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 이마 바른 쪽, 안 바른 쪽입니다. 우리 왜 커버력 좋은 제품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두껍게 발리는 느낌 있고 또 좀만 건조해지면 쩍쩍 갈라지고 좀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근데 요 제품은 세미매트로 마무리되는데 그냥 되게 얇게 착 밀착되는 느낌으로 예쁘게 커버되는 느낌이에요. 제 피부톤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밝혀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쿠션이 좀 더 대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운데이션을 2위로 뽑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더 더워지고 습해지고 더 기름을 내뿜는 그런 계절이 오잖아요. 그런 계절에도 저는 더 잘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요즘 여러분께서 제 얼굴형 예뻐졌다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 덕분이 아닐까 싶네요. 닥터 탱글입니다.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 제품이 공통적으로 다들 하나도 안 아프다, 느낌이 없다 요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제품으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왜 집에서 셀프로 하는 마사지기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던 찰나에 구매하려고 사이트에 가봤더니 아니 리뷰에 공구할 때 10만원 정도 더 싸게 샀다 그런 리뷰가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한 열흘 넘게 존버를 탔어. 그래가지고 결국 10만원 더 싸게 구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에 닿는 부분에 이렇게 돌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얼굴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가볍고 그립감도 좋아요. 핑크, 레드, 옐로우, 블루 요 빛의 색깔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근데 저는 재생 모드인 레드만 사용합니다. 평소에 저는 이렇게 레드를 놓고요 가장 센 4단계에 맞춰놓고 사용해도 하나도 안 아파요. 아,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께서 제가 얼굴형이 많이 바뀌었다 얼굴 윤곽했냐 라고 많이 물어봐 주셨던 다이어트 식단 영상은 제가 이 제품을 알기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제 얼굴형이 예뻐졌다 라고 느껴주신 분들은 아마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이제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플러스 메이크업 바꾼 거 그리고 헤어스타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이 제품을 두 달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탱글 써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되게 많이 듣게 된 말이 얼굴 라인이 부드러워졌다, 언니 살이 더 빠졌어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얼굴이 굉장히 매끄러워진 느낌.
느낌이에요. 저는 요거를 레드로 해놓고 먼저 목부터 풀어줍니다. 쇄골 가까운 부위 있죠? 요렇게 좀 얇은 부위는 약간 띠리릭 하는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단계로 놓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4단계로 바짝 올려서 이중턱을 먼저 쫙 풀어주고요. 여기 턱 근육 많이 뭉쳐있잖아요. 요기를 이렇게 문지르듯이 마사지해가면서 올려주고요. 그리고 요 팔자주름 쪽 있죠? 요기를 약간 요런 식으로 위로 끌어올리듯이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약간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알아보니까 따뜻하면은 대략 본인이랑 잘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들었지만 굳이 단점을 좀 뽑아보자면 생각보다 조금만 충전 안 해주면 배터리가 금방 따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충전해주는 게 좀 마음 편히 쓸 수 있었고, 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돌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약간 편편했으면 그냥 쑥 하고 끝나는 거를 요 사이사이 신경 써서 닦아줘야 되는 게 조금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쪽 얼굴 5분씩 10분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닥터탱글 꾸준히 사용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신 홈케어 제품 중에 좀 안 아픈데 효과 좋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신 제품 있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윤자미 어워즈 상반기 결산 베스트 10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2023년 벌써 반이나 지나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계획하셨던 일들 중에 혹시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더라도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누군가는 작심삼일이네, 의지박약이네 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언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심삼일이 모여서 100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반년 또 신나고 즐겁게 지내보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가 되길 저 윤짜미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